서울시장 선거에서 범 여권의 단일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오늘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바르게 이겨야 합니다. 바르게 이겨야 더 큰 힘이 붙습니다. 그래야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과 상식의 힘입니다. 내일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됩니다. 열린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진보진영의 충실한 단일화에 대비하기 위한 열린민주당의 설계였습니다. 저는 여성 가산점 적용 없이 더블스코어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지명도 높은 정치인 정봉주 후보를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 김진애가 서울시 절박한 문제를 풀어낼 서울시장 최적임자이자 열린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후보라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일정을 놓쳤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범민주진보세력의 단일화 필요성을 진즉 인식하셔서 지난 1월 초에 저와 단일화 합의를 했고 출마를 늦췄던 박영선 후보에게 모든 일정을 맞추는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우상호 후보는 10년 전 박원순, 박영선 후보의 성공적인 단일화를 반추하면서 후보가 결정된 후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는 사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단일화 과정을 소화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제 늦지도 않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일 18일까지 2주 이상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거론한 일정처럼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는 4월 2일까지라면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보수 야권 단일화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는 3월 4일 이후에 진행될 것이므로 보민주 진보 여권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과 언론 미디어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민주당과 저 김진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 것은 페어플레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에서 거론되는 3자 동시 단일화는 어불 성설입니다. 조정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의원입니다. 당대당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자 했다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경선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조정훈 후보가 들고 나온 주 4일째 1인 가구 배려 공약은 서울시장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제도를 고쳐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조정훈 후보와 110분 동안의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이후 더 분명해졌습니다. 조정훈 후보의 공약은 서울시장 공약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이 당면한 절박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제일 뿐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자당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삼으려들지 말고 국회에서 자당의 정책을 꾸준히 홍보하고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선에 출마하십시오. 둘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정중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이 혹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십시오. 보수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무차별한 공격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거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방송 언론 노출이 현저히 적음은 물론이고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에 포함되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의식하는
여러 시사 유튜버들로부터 소외당하곤 합니다. 일부 시사 평론가들과 유튜버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매수 외곤에 편승하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자들과 시민 유권자들을 노동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형 스피커로 알려진 한 방송에는 지난 총선 이후 반년 동안 열린민주당이라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우리는 바르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 진보 세력은 피와 땀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득권이 만든 틀을 깨며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 노력해 왔습니다. 반칙과 특권을 깨며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데 만들어진 결과는 반드시 난파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민주세력이 수고하는 진정한 가치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 다시 확인시켜드려야 합니다. 셋째, 내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공식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한 노력을 하듯이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박영선 후보든 우상호 후보든 내일 확정될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후보 후에 정체성과 리더십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합시다. 1대1 토론을 합시다. 스탠딩 토론을 합시다.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주도 토론, 자유 토론을 합시다. 서울시민께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후보이고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후보인지 보여줍시다. 우리가 얼마나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보여줍시다. 우리가 얼마나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보여줍시다. 우리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선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인지 보여줍시다. 밴드웨건은 과감히 버리고 공정한 평가를 받읍시다. 토론 배심원단의 평가를 받읍시다. 시민선거인단의 평가를 받읍시다. 양당 당원들의 평가를 받읍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열고 또 얻읍시다. 내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될 서울시장 후보에게 먼저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로서 부디 페어플레이 단일화를 이루는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이겨야 합니다.